인생과학 영화 유. 넌 죽을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기계이신 데우스 엑스마키나는 인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간의 뇌가 접속하는 가상세계 매트릭스를 만든다. 이 매트릭스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아키텍트. 아키텍트가 초기에 만든 매트릭스는 모든 인간이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유토피아였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고통 없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다. 아키텍트의 말에 따르면 우발적 변종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오히려 고통을 필요로 하는 역설적 존재였으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설령 환상일지라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아키텍트는 이런 측면을 보완해줄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아키텍트 자신처럼 고도의 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오히려 낮은 지능을 가진 다소 멍청한 프로그램, 바로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2099년 아키텍트와 오라클에 의해 보다 균형 잡힌 여섯째 매트릭스가 만들어진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결국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변종이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해방자와 해방군이었고 이들에 의해 매트릭스 바깥의 실제 세계에 시온이라는 인간의 도시가 건설된다. 데우스 엑스마키나가 지배하는 기계의 도시와 해방군이 기계를 피해 지구의 중심부에 만든 인간의 도시 간에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진다. 이 전쟁은 2199년까지 100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이 전쟁은 현실 세계에서는 네오와 기계신 간의 협상, 가상 세계에서는 오라클과 아키텍트 간의 타협으로 종결된다. 그들이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매트릭스 상에서의 예기치 못한 또 하나의 변종, 스미스 때문이었다. 스미스가 덮어쓰기 신공으로 모든 인간을 자신으로 바꿔 순식간에 매트릭스 세상을 접수한 후 그러한 인간 아바타를 통해 실제 세계까지 그 마술을 뻗치려고 획책했기 때문이다. 네오는 기계신이 인간을 모두 해방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스미스를 제거하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이미 매트릭스 상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신적 경지에 도달한 존재, 그를 물리친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었다. 여기에 참으로 기가 막힌 전술이 등장한다. 스미스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스미스에게 덮어쓰기를 당함으로써 스미스를 제거한다는 전술. 스미스라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다시 네오라는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수많은 스미스 바이러스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라클이 아키텍트와의 암묵적 협약 아래에서 기획했던 큰 그림이었다. 오라클 자신이 네오보다도 먼저 스미스에게 덮어쓰기 당함으로써 나중에 네오가 스미스를 공격할 때 스미스라는 코드의 일부로서 네오를 도와준다는 아이디어. 스미스가 매트릭스 상의 무지막지한 바이러스였다면 네오는 스미스에게 있어 네오라는 단어 뜻 그대로의 막강한 신종 바이러스였던 셈이다. 오라클은 스미스에게 죽음을 자청함으로써 네오가 스미스 몸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스미스 내부에서 돕는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자임했던 것이다. 결국 스미스는 멸종되고 실제 세계와 매트릭스 모두가 구해진다. 마지막 장면에서 오라클이 아키텍트에게 묻는다. 기계신이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지? 아키텍트가 대답한다. 내가 인간인 줄 알아? 이상은 매트릭스 전편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대화와 암시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매트릭스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절묘한 것은 역시 3400년 만에 다시 시전된 트로이의 목마 전술. 이래서 다들 매트릭스에 빠지는가 봅니다. 매트릭스의 세계관은 지극히 이분법적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양립하고 현실 세계도 다시 인간의 도시와 기계의 도시로 나뉩니다. 가상 세계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각각 이성과 감성을 대변하는 아키텍트와 오라클입니다. 영화에서도 아키텍트는 매트릭스의 아버지, 오라클은 매트릭스의 어머니로 언급됩니다. 3편에서 스미스는 오라클을 죽이는 장면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엄마. 매트릭스는 이분법적이지만 또한 중층적이고 변증법적입니다. 오라클이 말합니다. That's his purpose, to balance the equation, to unbalance it.
아키텍트와 오라클의 관계는 메로빈지언과 모피어스의 이항 관계로 변주됩니다. 메로빈지언은 이를테면 아키텍트의 직계 제자입니다. 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는 오직 하나, 인과관계뿐이지.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 우리는 인과관계의 노예야. 인과관계는 힘의 원천이니까. 선택이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만들어진 망상일 뿐. 그에 반해 모피어스는 오라클의 열렬한 추종자. 동료들로부터 아직도 기적을 믿는다고 놀림을 당할 만큼 비이성적입니다. 그에게는 이성과 논리 못지않게 믿음과 선택이 중요합니다. 네오와 스미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클은 네오와 스미스의 관계를 자신과 아키텍트의 관계에 비유하는데요.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는 방정식의 일부란 거죠. 스미스가 철저한 인과관계에 입각한 결정론적 방정식이라면 네오는 그 방정식을 헝클어뜨리는 강력한 비선형적 돌발 변수입니다. 결국 이러한 이성과 감성, 결정론과 비결정론이라는 두 가지 힘의 대립과 화해가 매트릭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과반의 힘을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매트릭스는 변증법적입니다.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뭘까요? 의식하고 들으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만큼 매트릭스는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3편에서 함선의 조종사 링크가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 떠날 때 아내인 지가 행운의 목걸이를 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런 거 안 믿어. 그러자 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어. 전투 중 링크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아내가 준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나쁠 건 없지. 3편을 처음 볼 때는 링크와 지의 신이 뜬금없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올까 생각했지만 이들의 대화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매트릭스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너의 믿음을 믿는다는 믿음의 공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너의 믿음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 믿음이고 여기서 믿음은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이는 바로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네가 신을 믿거나 말거나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목걸이를 차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에 관한 서사이니만큼 매트릭스는 종교적 영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너무나 종교적인. 그래서 매트릭스는 전편에서 철학적으로는 질문, 진실, 선택이라는 3항이 교차했듯이 종교적으로도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3항이 그 서사를 지탱합니다. 여담이지만 영화 매트릭스는 3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전편에서 얘기했듯 영화의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하트 호텔 303호실에서 일어나고 여주인공 트리니티의 뜻이 3위일체, 영화도 3부작 트릴로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트릭스가 기독교적 영화인 것만은 아닙니다. 매트릭스의 종교관은 기본적으로 다원주의적인데요. 모든 종교가 똑같이 유효하고 참되다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뷔페식 종교식단으로 여러분의 구미에 맞는 종교적 가르침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영화는 기독교적 암시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예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앞서 얘기대로 네오는 첫 번째 해방자의 재림으로 나옵니다. 구세주 메시아인 거죠. 그렇다면 모피어스는 예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이를 준비한 성서의 세례 요한이고 네오를 배신한 사이퍼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앞으로 오실 그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가 영어로 더 원입니다. 그리고 원의 알파벳을 재조합하면 네오가 됩니다. 네오의 예전 이름이 토머스 앤더슨이란 것도 상징적입니다. 앤더슨의 앞부분 안더 또는 앤드레는 안드로이드에서처럼 인간이란 뜻이고 소는 당연히 아들. 토마스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의심이 많았던 도마의 영어식 표기입니다. 따라서 토마스 앤더슨은 의심 많은 인간의 아들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토마스 앤더슨은 확신에 도달하기까지, 즉 새로운 원인 네오가 되기까지 수도 없이 의심하고 방황합니다. 여기서 네오가 처음 네부카드네자르호 선실에 들어가는 장면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실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가리키는 말로 다음과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매트릭스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현실의 세계로 진입한 사람의 아들 앤더슨은 이제 신의 아들 네오로 호명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메시지가 강력한데 매트릭스 1편이 1999년 부활절 주말에 개봉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이퍼가 네오의 목 뒤에 꽂힌 플러그를 뽑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서 사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오가 그라면 그를 죽이는 건 불가능하니까 죽으면 그가 아닌 거지. 그러자 다음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대원탱크가 일어나 사이퍼를 죽여버립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물론 트리니티입니다. 그녀의 키스로 네오가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트리니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삼위일체란 뜻입니다. 삼위일체란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본질이 하나란 얘기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성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믿음, 소망, 사랑을 암시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영화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나오고 소망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매트릭스의 설계자 아키텍트가 말합니다. 희망은 인간 본연의 환상이지. 네오의 가장 강한 무기이자 치명적 약점. 기계들이 시온을 총공격하자 총사령관 록이 말합니다. 희망 따위는 사치입니다. 앞서 얘기대로 믿음에 관한 대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매트릭스 3부작 자체가 1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3편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1편 도입부 문자 대화에서 트리니티는 네오가 해방자임을 믿느냐는 질문에 난 상관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만 해도 트리니티는 모피어스의 명령에 따를 뿐 믿음은 없었던 거죠. 3편 마지막에서 오라클은 네오가 세상을 구할 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나도 몰랐어, 믿었을 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오라클이 네오에게 말합니다. 모피어스는 너를 믿어.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기에 처한 모피어스를 구하러 가면서 네오가 말합니다. 나도 믿으니까 그를 살릴 수 있단 걸. 모피어스의 전 애인 니오베도 말합니다. 난 구세주 따위는 믿지 않아. 하지만 네오는 믿어. 무엇보다 네오가 오라클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의 대화가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은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믿죠? 믿고 안 믿고는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렬합니다. 오라클이 네오에게 말합니다. 그 구세주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아. 온몸으로 아는 거지. 네오는 사랑을 위해 뭘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Anything. 메로빈지언이 트리니티에게 묻습니다. 정말 네오를 위해 죽을 수 있나? 그러자 트리니티가 아닌 메로빈지언의 애인이 대신 답합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모두 죽일 거야. 사랑에 빠졌거든. 무엇보다 트리니티가 네오를 살리는 장면이 압도적입니다. 예언자는 내게 말했어. 내가 사랑에 빠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그일 거라고. 그러니 넌 죽을 수 없어. 알아? 죽을 수 없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말 들려? 사랑해! 여기서 트리니티는 마침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삼위일체의 화신이 됩니다. 그는 네오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가 세상을 구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트리니티의 사랑으로 네오는 부활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 거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 후 승천하는 것처럼 네오는 1편 마지막에서 말 그대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매트릭스에는 당연히 악마 캐릭터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저도 1, 2편까지만 해도 초지능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악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편에서 네오는 이 기계신과 동맹을 맺습니다. 기계신이 아니라 요원 스미스가 악마였던 거죠. 사실 기계신의 입장에서는 네오도 스미스도 매트릭스의 한 요소일 뿐입니다. 매트릭스를 역동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오는 선한 천사, 스미스는 타락 천사입니다. 게다가 스미스로 상징되는 요원은 사람의 아바타가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육신이 없는 악령인 거죠. 그래서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마음대로 다른 아바타의 몸속에 들어가서 그 코드를 자신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악령에 시험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미스는 우리 인간이 포유류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는 포유류가 아니야. 모든 포유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너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악마가 흔히 사용하는 죄책감에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인간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인간은 암이고 우리가 그 치료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매트릭스상에서는 그가 바이러스고 암이었던 거죠. 당연히 인간의 도시 시온도 기독교적입니다. 대원탱크는 자신이 진짜 세상에서 100% 구식으로 태어난 인간이라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자신은 통 속에서 배양된 적이 없고 남녀의 사랑으로 태어났던 거죠. 여기서 진짜 세상이 최후의 인간의 도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의 이름으로 유대 민족 신앙의 중심입니다. 영화에서 시온은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아무리 2199년의 미래라지만 5000도의 고온인데다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을 가진 곳에 도시라니,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어두운 하늘 작전으로 태양에너지가 전면 차단되어 지구가 엄청 식었을 거라는 다소 무리한 설정인 거죠. 사소한 얘기지만 네부카드네자르는 이름도 성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왕인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우리말 성서에서는 누부갓네살 왕인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우상을 섬기다 자신의 꿈대로 7년간 광인으로 지낸 후 비로소 하느님을 깨닫게 됐다는 전설의 왕입니다. 꿈이라는 지점에서 모피어스와 연결되고, 이래서 모피어스가 네부카드네자르호의 선장이라는 메타포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매트릭스는 기독교의 상징성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이런 기독교적 메시지와 함께 큰 축을 형성하는 은유가 신화입니다. 먼저 유토피아라는 인류의 뿌리 깊은 열망과 그 이면의 창조 콤플렉스라는 신화적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인간은 AI를 통해 미래의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인간이 만든 AI는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현대판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점령한 AI는 또다시 매트릭스라는 유토피아적 기획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이와 싸우는 네오도 사실 또 다른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셈입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는 허구가 또 다른 허구와 싸우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입니다. 신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는 물론 오라클의 예언입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말 그대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피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안내자야. 예언자의 예언은 자기 실현적, 즉 학이 달린 거란 얘기입니다. 또한 오라클은 예언이란 일을 아는 순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오가 오라클을 처음 만났을 때 실수로 꽃뱀을 깨는데, 그때 오라클이 말합니다. 네가 진짜 궁금한 건 내가 말을 안 했어도 꽃병이 깨졌을까, 이지? 그렇다면 예언은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같은 것입니다. 사실 현실이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아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특정한 상태로 실현된다는 거죠. 여기서 전편의 돌발 퀴즈에 대한 정답 나갑니다. 오라클이 네오에게 너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모피어스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네오가 그라고 하면 아마도 모피어스를 구하러 갈 때 트리니티와 탱크가 한사코 말렸을 겁니다. 당시 네오의 능력으로는 스미스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오는 나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러니 인간 모피어스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건 것처럼 인간인 나도 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다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려준 겁니다. 네오, 너는 구세주가 아니야. 네오, 모피어스는 너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불교를 위시한 동양 철학에 대한 암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영화는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불교의 메시지를 창조적으로 전달하는데요. 1편은 네오의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네오가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으로 넘어갈 때 거울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거울은 곧 마음이며, 마음이야말로 궁극적인 허상, 곧 매트릭스라고 말합니다. 1편 앞부분에서 네오가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 메타코텍스입니다. 여기서 코텍스는 대뇌피질, 곧 뇌라는 뜻이니 메타코텍스는 뇌에 관한 뇌, 또는 뇌를 위한 뇌라는 뜻이 됩니다. 네오가 지각해서 상관 사무실에서 질책을 받을 때 건물의 유리창을 닦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처음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왜 나올까 궁금했는데, 불교에서의 거울과 창의 메시지로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회사 이름 자체가 메타코텍스이니 이는 뇌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메타포인 거고, 창을 닦는 것은 불교에서 마음을 닦아 세상을 바로 본다는 메시지인 겁니다. 전편에서도 마음에 관해 일체 유심조를 언급했는데, 이는 불교의 경전 화엄경의 핵심 교리입니다. 모피어스는 수련 중 마음의 메커니즘을 언급합니다. 나를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때려라. 전부 프로그램을 수련할 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걸 버려. 그리고 마음을 비워. 마음이 유리 같아야 현실의 왜곡 없이 볼 수 있고, 마음이 거울 같아야 현실의 왜곡 없이 비출 수 있는 거죠. 오라클의 아파트에 있는 승복을 입은 어린 해방자 후보는 숟가락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지는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것은 숟가락이 아니라 마음이란 건데, 이는 또한 불교의 핵심 철학인 공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네오를 위시한 해방군 전 대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교의 보살들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에서는 동굴의 밖에서 이데아를 깨닫고도 다른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즉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이란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무지몽매한 중생을 위해 해탈을 연기한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플라톤의 철학자인 셈입니다. 영화에서 해방군 대원들은 현실을 깨닫고도 통속에 갇힌 인간들을 해방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칩니다. 윤회의 메타포도 등장합니다. 매트릭스 안에서의 시간은 1999년으로 설정되어 영원히 순회하는 걸로 나옵니다. 2편에서의 네오는 중간계에 갇히는데 기차 선로를 따라 뛰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순환하는 시공인 거죠. 이때 한 프로그램이 불교에서의 카마, 즉 업을 얘기합니다. 불교에서의 업이란 일종의 인과관계로 앞서 말한 메로빈지언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과, 즉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영화에서는 이것이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네오의 깨달음과 선택의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실존 철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고통은 역설적인데요. 그것은 깨달음과 해방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실존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스미스는 매트릭스가 한 번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는 인간이라는 1차 매트릭스 기획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하는데 이를 인류가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수고 인간은 고통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죠. 부처는 이를 일체계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고 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도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매트릭스에는 다양한 종교관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운동의 기본 철학인 다원주의적 종교관입니다. 니체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종교와 철학 등을 비판하면서 과학과 실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가장 종교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었다면 니체에게는 종교라는 항이 빠지고 인간의 속도는 언제까지나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원주의적 종교관은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매트릭스는 종교적인, 너무나 종교적인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는 철학자들의 로르샤흐 검사이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인단 거죠. 이를 슬라브의 지적은 어느 방향에서 쳐다보아도 그림 속의 신이 곧바로 당신을 응시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어느 유명한 성화 같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얘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가벼운 여담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영화 시리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매트릭스 1, 2편은 앞서 언급한 대로 두 말이 필요 없는 걸작이지만 3편 매트릭스 레볼루션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운 영화였습니다. 기계와의 전쟁신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느낌? 하지만 매트릭스의 전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덕후라면 애니 매트릭스도 보셔야 합니다. 매트릭스에 빠진 고리들을 채워넣는 데 필수거든요. 영화 속 명대사 중에는 다루는 주제 때문에 아쉽게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로빈지언의 대사가 걸작인데요. 여기서 메로빈지언은 매트릭스에서 일종의 중간계라 할 수 있는 곳을 관리하는 인물로 매트릭스 뒷골목의 제왕이란 별명으로 불립니다. 영화상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배우 랑베르 윌송이 연기했고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남깁니다. 불화욕은 마치 실크로 밑을 나누는 기분이야. 이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다음에는 인생과학 영화 최종편 SF 영화 속 로봇과 AI 총정리. 신경 쓰여? 내가 인간이 아니라서? 에서 뵙겠습니다.